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올려주시면 얼마나 받는 거예요? 1분 만에 마감이 되고, 이런 수입을 다 포함하면 월 1000만 원 정도를 인스타그램만으로 수입을 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을 하시는 곳인가요? 일해주신 감사한 곳입니다. 듣기만 해도 밥도 먹고 돈도 버시는 허니블링님 현재 팔로워 수가 어떻게 되나요? 인스타그램이요? 네. 인스타그램은 13만입니다. 엄청 많으시네요. 원래 3만에서 정체기가 좀 심하게 있었는데, 그때 공부를 하고 올리니까 급상승해서 바로 10만까지 갔어요. 한달 만에. 3만에서 10만까지 한달 만에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꿈꾸실 텐데,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여행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저도 여행 일은 유튜브나 블로그로만 받아와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는지 몰랐는데, 인스타그램만으로도 요즘에는 수입이 괜찮고, 인스타그램만으로도 해외 출장도 들어오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연락이 와서 다녀왔던 여행 출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주도 이것도 인스타그램만으로도 일이 들어왔고요. 헝가리 출장이랑 터키, 그리고 국내 여행지로도 협업한 곳이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협업을 하거나 협찬받아서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사진이 중요한 플랫폼이잖아요. 딱 한눈에 보기 좋게 가고 싶게끔 만드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릴스도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찍고 있는 관광지를 짧은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진과 숏폼을 활용해서 영상을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데, 특별히 허니블링님만의 계정을 잘 키우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3만에서 10만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던 방법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는 컨텐츠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 계정에서는 왜 이게 잘 됐지? 영상의 길이는 몇초 정도지? BGM은 어떤 거 썼지? 이런 거를 되게 분석하면서 봤고요. 저는 정체기가 있었지만 꾸준히 올렸는데,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본인만의 킬링 콘텐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 킬링 콘텐츠를 제가 여행 코스를 한눈에 보기 쉽게 워딩으로 정리를 해서 여행 총정리를 알려주는 콘텐츠랑, 여행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를 요즘에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킬링 콘텐츠라서 올리기만 하면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킬링 콘텐츠가 있으면 같이 녹여서 광고를 해달라고 문의가 들어오게 돼요. 그게 나의 팔로워를 올리는 중요한 콘텐츠 일 뿐만 아니라 광고도 들어오는 요소가 돼서, 꾸준히 하면서 킬링 콘텐츠를 찾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어떤 거는 되게 떡상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 계정은 뭐지 하고 들어와서 구독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일을 받을 때 혹시 견적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견적은 보통은 팔로워 수나 인사이트라고 해서, 그 계정에 인사이트 보기를 들어가면 좋아요나 저장, 댓글 등 게시글이 얼마나 반응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한 3만일 때는 피드 한 개당 50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릴스 콘텐츠는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계정마다 본인이 몸값을 좀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견적이 다르더라고요. 저랑 같은 팔로워인데 훨씬 높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훨씬 적게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 직업이 또 좋은 게 본인만의 몸값을 직접 결정을 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견적을 설정을 해놓으면 받을 수도 있는 직업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주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을 하시는 곳인가요? 일해주신 감사한 곳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사진도 찍고 갈치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뷰가 아주 예쁘다고 사진 낮에 찍어봐야 맛있더라고요. 이거 완전 그림 같죠?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찍은 거 이렇게 안 나와서. 여기 너무 예쁜데요? 이런 곳은 의뢰를 해주셔서 왔는데, 이렇게 이쁘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진이 잘 나오니까 너무 잘 나와요. 이렇게 찍기만 해도 밥도 먹고 돈도 버시는 거예요? 네. 이거 선샤인 분이래요. 봉화 같지 않아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분들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홍보를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맛집을 가보자 했을 때 대부분 많이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했을 때 저의 가게가 노출이 되어야지 저희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출 효과를 위해서 이제 일단 안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좀 보시나요? 주관적인 제 생각으로는 저는 제가 투자한 마케팅 비용의 최소 10배는 매출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가방은 뭐예요? 여기도 인스타그램 촬영을 왔는데 오늘 두 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옷을 또 입고 하면 약간 한 번 입었던 옷이니까 반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옷으로 입으려고 가져왔어요. 갈아입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에이터가 힘든 직업입니다. 이걸 가져가서 바다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가지고 일단 날아가면 천만 뷰 나올 것 같고 그 한 컷에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해야해요. 이렇게 찍고 싶은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셨더라고요. 저희도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예쁘게 나온다. 역시 가지고 나오기 잘해. 원래 힘들게 찍어야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올려주시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최대로 많이 벌었을 때는 한 개씩 글에 300만 원 받아봤어요. 개수를 많이 올리면은 수입이 괜찮죠. 최대로 얼마 정도? 일단은 인스타그램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인스타그램만으로도 책을 냈다는 것을 올렸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제 강연 소식이나 저의 제품이 나왔을 때 그런 거를 소개를 했을 때도 인스타그램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여행을 같이 가는 컨셉 투어를 만들었을 때도 인스타그램만으로 모집을 했는데 거의 이제 1분 만에 마감이 되고 이런 수입을 다 포함하면 월 1000만 원 정도를 인스타그램만으로 수입을 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견적을 다 공개하셔도 되나요? 제가 항상 콘텐츠를 만들 때 강조를 하는 게 본인만의 특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너무 영상을 잘 찍고 사진도 잘 찍고 비주얼적으로 훌륭하거나 진짜 영상미가 좋거나 이렇게 찍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의 좀 강점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차라리 나의 특별성은 뭐 수입적인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리자.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회사원으로 치면은 본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거를 잘 공개를 안 하니까 저도 조심스러웠는데 한번 공개를 하고 나니까 더 많이 좋아하시고 그게 저의 또 캐릭 콘텐츠가 된 것 같아서 지금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해놓으시면 제가 간간이 이건 얼마 받고 이건 얼마 받고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빨리 들어갈 거야. 만족하시나요? 아주 만족합니다. 오늘 5개 촬영하고 이제 퇴근. 아니다, 오늘 7개 촬영했잖아요. 여행 콘텐츠는 노을을 찍어주세요 라고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촬영은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을 때를 찍길 원하시는 곳들도 많아가지고 그 오픈런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밤 풍경을 또 찍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촬영할 때도 있어서 항상 여행 출장은 이 출퇴근 시간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김포공항에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제주 출장 끝나고 인천공항에서 또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찍으면 좋잖아요. 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한 번에 찍는 게 차라리 한 번에 빡 고생하고 어차피 집에서 그 다음에 편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하자라는 마인드로 온 김에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는 거는 인스타그램 광고 촬영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인천공항에 제네시스 오너들을 위한 서비스가 생겼대요. 근데 또 제가 여행 계정이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있는 서비스랑 현대차 앰버서더 콜라보가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광고를 주셨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도 광고를 하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제주 출장이 사실 3일이었잖아요. 그 3일 동안 제가 인스타 광고를 지금까지 총 4개를 했으니까 회사를 한 달 정도 다녔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셔야 합니다. 허니블링님처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먹고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행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얼굴 노출도 꼭 돼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 얼굴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정보성 콘텐츠도 잘 되고, 뭐 아니면 뭐 동기부여성 영상을 만드시거나, 여행지를 가더라도 내가 꼭 모습이 나오지 않고 그 여행지를 나레이션이랑 같이 섞어서 만든다거나, 그런 여행으로 할 수 있는 주제가 사실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 콘텐츠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행 인스타그램만으로도 먹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해외여행 갈 때 차 가져가는 분들 많으시죠? 여행 기간 동안 공항에 차도 맡기고 점검에 VIP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